전향기 리얼리티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저는 인턴 정현철입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8분이고요. 이제 나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샤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그래도 병원 앞 집하고 가까워서 병원 앞까지 가는 길은 한 4분? 5분? 아 진짜 너무 늦은 자서 뛰면 한 2분 만에 수술방까지 간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뛰어서 병원 주변에 병원 직원들이나 의대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취방들도 많은 편이고요. 병원 근처일지 몰라도 월세나 이런 부분들이 저렴해서 전공의 숙소가 있더라도 자취방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제 인턴 업무를 하나씩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수습방 인턴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자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환자들을 모시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일을 합니다. 저 따라오시죠. 자, 제가 지금 옮기는 기구는 시안 모니터입니다.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수술에 필요한 기구들을 옮겨놓는 일들을 많이 하고요. 지금은 겹바늘 깔고 환자가 누울 자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환자 팔을 올려놓을 팔걸이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술을 준비하는 인턴 업무를 소개드렸고요. 이외에도 스크럽을 선다든지 다양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수술실 부정상 저희가 아직까지 촬영을 못하는 점 이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저희 인턴 동기 이재윤 인턴과 함께 병동 업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 천안병원에서 인턴을 맡고 있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제 병동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맡은 업무는 동맥 혈체를 할 건데요. 저를 따라오시죠. 우선은 저희는 이렇게 동맥혈체열 키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까서 바로 환자들한테 바로 시행할 수 있고요. 저희가 오스키 할 때 보면은 헤파린을 코팅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자동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인턴 생활을 할 수 있답니다. 네, 이렇게 환자분께 체열해서 네. 네. 여기까지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윤 선생님이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술기 외에도 저희가 병동에서 업무를 맡는 동의서 받기 그리고 드레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통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1시간 정도, 그리고 동의서는 오전에 출근해서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보통 그렇게 동의서를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 병원은 독특하게도 중국 구조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저희의 이제 간단한 드레싱 같은 거나 EKG 그리고 혈액 배양 컬처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정말 편한 업무량이고 그리고 제가 집중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거 영상 찍을 필요 있어요? 이렇게 뜨는데? 이거 그냥 오지 않겠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세요. 전 천안병원 인턴장 신달식이라고 하고요. 네. 그게 답니다. 지금 근무하신 지 몇 달 되셨죠? 아니, 7개월? 7개월. 7개월 됐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이런 병원 없다. 이런 병 없다. 내 생에 인턴은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 이런 병원은 앞으로도 없고 주위에도 있을 수도 없다.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러면 이런 병원은 나만 누려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누렸으면 좋겠나요? 그냥 친한 후배들만 좀. 그러면 천안병원의 장점 두 가지. 두 가지. 이름 좋게 하고 돈 많이. 아 진짜.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하나 많아. 아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자 안녕하세요. 자 간단히 자기 소개해 주세요. 순천한대학교 천안병원 인턴이 양록입니다. 지금 무슨 과 도시죠? 이비인후과. 아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어때요? 이비인후과. 왜 동공이 흔들려요? 왜 동공이? 다시 다시. 자 ENT 어떤 과죠? 인턴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맞다. 아 그렇군요. 어디까지 지원하시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병원 인턴 하승이라고 합니다. 천안병원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처음에는 제가 원래 여기가 자교생이 아닌데 학교에 대한 부담이 많이 크기는 했는데 천안병원에서 홍보를 왔었는데 너무 수련부 선생님들께서 너무 인턴을 위한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1년간 좋았던 경험이나 소감 있을까요? 다른 병원에서 인턴하는 동기들을 보면 매일 힘들다고 징징대고 그러는데 여기 천안병원에서는 인턴을 하면서도 다른 동기들과 더 친해질 기회도 많이 많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되게 마음의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원을 고민하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자교를 떠난다는 부담감이 클 수도 있는데 한번 떠나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떠나면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한번 용기를 내서 다른 곳으로 가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이것으로 순천향기를 마치겠습니다. 끝! 어우, 끝났다. 그렇게 힘드네.